여기입니다, 형님들. 장점 같은 거 따로 없어요? 어? 장점 되셨어요? 예? 장점. 아니, 오늘 저 여기 그거로 왔는데. 행사 그 행사 준비 하러 왔는데. 아, 여기 아프리카. 근데 BJ. 예, BJ로 오신. BJ 오셨어요? 네. 전화가 BJ. 아, 진짜? 아, 기뉴답니다. 저는 500평이에요. 아, 알지. 얘들아, 근데 이 선생 그분은 다음 팟 그분 아니에요? 아니, 형들, 형님들, 여기 오시는 다른 분들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뱅뱅님이랑. 몰라? 뱅뱅님이 누구지? 찍으신다고 SNS에 시공 좋아하나? 시공 놀아볼래? 하시는 분만 있고요. 다들 시공 좋고요. 와, 뭘 PC방? 와, 이거 뭐야? 죽였다. 이거 준다고? 오, 준다. 오, 미쳤다. 이거 뭐예요, 너? 이거? 순행콜로. 이거 실험실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물로 이거 다운시켜준다고, 온도를? 어. 그런 최신식 제품을 여기 오면 준다고, 한 명한테? 그렇지. 무조건 뛰어가야겠네? 우와. 이걸 준다고? 이거를 아마 추첨할 거예요. 예. 네. 저희는 쿠폰 안 줘요? 혹시? 아, 오셨어요? 예. 쿠폰은 아마 이쪽에서 인포메이션센터 말씀하셨죠? 아,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야 돼요? 인텍 쪽에 사진 관심 쿠폰 잠깐만요. 아, 예.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사진 찍어야 돼서 저희가 나왔어요. 아니, 근데 저희를 찍는 게 아니라 찍는데 저희가 방해를 해서 나와달라는 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자리도 있다. 형, 기뉴다 자리 있다. 어디? 어, 진짜네? 어, 기뉴다 자리 있어, 형님들. 자리도 있나? 네 자리는 없냐? 아, 저기 있는 오메킴스야. 내 자리도 있어. 내 자리도 있어. 무슨 망군이야? 미친놈인가? 망군님 아니야. 와, 전부 다 시공 즐기고 있네. 와, 시공충들 여기 다 있네, 형님들. 근데 시공 좀 많이 해봤어요? 어, 나는 몇 번 하고 왔지, 당연히. 아, 난 세 번 하고 왔지. 다른 BJ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BJ분들 다 안 왔나 보다, 아직. 이 선생님 오시네요. 이 선생님이 근데 오버워치 아니에요, 오버워치 BJ분? 이 아는 분 없지? 어? 개수준이. 타라장이? 개수준이. 형님, 안 찍어보실 거예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두 분 같이? 폴라로이드로?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사진 찍자. 아, 못생긴 왼쪽에 살아 임마. 새끼야. 감사합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와꾸채가 너무 심할 텐데 죄송합니다. 예. 아, 갖고 흔들어, 못생긴 만큼. 감사합니다. 더 빨리 흔들어. 더. 아, 못났다. 그냥 상체만 찍으면 그냥, 아이고. 빅파일에서 영상 하나 다운받은 것처럼 하네. 아, 네, 이거 한 4시부터 하는 거죠? 지금부터 자유롭게 즐겨주시고, 아, 예. 지금부터는 이제 메인 행사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미링님이 누구예요? 미링님? 미링님도 오셨고, 예? 블로거님들이세요. 아, 블로거분들. 아. 아니, 사람 많다. 개소주님, 미링님, 이선생님, 저, 오메킴, 뭐 이렇게 왔네요. 아, 네, 김성태님도 오신대요. 아, 파워 블로거.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어? BJ 분들? 친구는 시공 이벤트 하러 왔어요? 네. 평소 아프리카 보세요, 친구? 네, 보죠. 누구 봐요? 감스트? 아! 감박이가 또 여기. 감스트랑 또 누구 봐요? 이상우?
김유대? 네? 김유대가 아니라 김유사. 아, 네. 아, 친구, 네네. 히오스 원래 좋아해요? 네, 원래 좋아해요. 아, 진짜로? 네네. 한 지 얼마 됐어? 또 베타 유저입니다. 오, 베타 때부터 했다고? 네네. 아니, 근데 베타 때는 솔직히 히오스가 막 진짜 그때 사람들이 기대감 많이 갖고 했었잖아. 네, 그렇죠. 그 기대감을 충족시켰어? 처음에는 좀 충족 못 했는데, 업데이트. 유셰프가 와가지고 이제. 아, 맞아. 그리고 모든 게임에서 다 흡수하잖아요, 영웅들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요새 시공 하루에 플레이 몇 시간씩 해? 한두 시간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시공을 안 하는 감스님은 왜 본가요? 그거는 뭐 사람 취향이니까. 아, 취향이니까. 네, 취향이니까. 아, 그러면 롤이랑 그 시공이랑 두 개 다 해? 네, 두 개 다. 솔직히 말해, 누가 더 재밌어? 지금 3,0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당연히 히오스가. 야, 시공 좋아 한번 외쳐줘. 하나, 둘, 셋. 시공 좋아. 재밌게 생기고. 아우, 시공 중들 역시 형님들 의리가 있어요. 무조건 시공 좋아하지. 롤이 어딨어, 형님. 오버치가 어딨어. 그냥 시공이야. 와. 자, 또 시공 한 명 인터뷰하러 가겠습니다. 혹시 시공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인터뷰하실 분? 시공 좋아? 시공 좋아. 오케이, 오케이. 써보자. 친구, 저는 일단 아프리카 TV BJ 김유다인데, 그래도 아프리카 TV 보세요. 아, 안 봐요. 안 봐요? 트위치 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아, 장난 아니고. 아, 친구, 히오스 한 지 얼마 됐어? 저 베타 때부터요. 와, 베타 유저가 진짜 많네. 그럼 플레이 한 지 얼마 된 거야?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됐어요. 아니, 그러면 히오스랑 또 다른 게임 뭐 해? 야, 근데 그런 거 해도 다 히오스가 짱이지? 네. 히오스가 짱이니 딱 세 가지만 말하자. 하나, 둘, 셋. 시공 좋아. 고마워, 친구야. 왜 무조건 시공. 형님, 여기 종교 아니에요? 종교? 여기 종교인데요? 여기 종교인데요, 형님들? 아, 예. 와, 아니, 종교인데요? 그렇지. 와, 이거 진지하게 지금 플레이하고 계신 분 있거든요. 와, 한타. 이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형님들, 다른 게임 하는 사람 잡아내가지고 족쳐야겠다. 야, 맥키마, 일로 와봐. 히오스 이벤트인데 다른 게임 하는 사람 잡아내서 족치자. 야, 빨리 돌아봐. 다른 사람 게임하면서 다른 게임 하는 사람 족족치자. 다른 게임 하는 사람 족치자. 이봐, 롤, 히오스인 척하고 롤 하는 사람 찾아내야겠다. 히오스인 척하고. 오늘 형님들, 죄송한데 여기 진짜 종교예요. 진짜 히오스밖에 안 해요. 다 히오스만 해. 다 히오스만 하네. 나 없어. 다 시공이야. 다 시공만 찍는데? 아니, 근데 여기서 우리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우리 사라지는 거 아니야? 우와. 이것도 공짜로 주나봐요. 맞네. 이것도 공짜로 주네, 오시면. 나 텀블러도 있어, 텀블러. 텀블러도 줘. 아, 저것도 준다고? 텀블러. 이것도 다 경품이죠, 오늘. 네. 이거, 이 패드도요? 네네. 와, 경품 하나 소개해드릴 수 있나요? 제가요? 예. 네. 아, 남자분이.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아프리카 TV BJ 김유다라고 하는데, 네.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공 좋아. 시공 좋아. 자, 일단 오늘 이 행사, 왜 여는 겁니까? 아. 모르죠? 그냥 일단 막 왔죠? 그냥 행사에서 시키니까 왔죠? 이 행사는. 예. 네. 히오스 하는 시공인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히오스 하는 시공인들과 항상 즐기기 위해서. 네. 그럼 오늘 여기 온다고 뭐 어떤 걸 줍니까? 뭐, 큰 건 아니고요. 큰 건 아니고, 아, 이거면 뭐. 이런 거. 이 패드 하나라.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아, 또 뭐 큰 건 아니고. 큰 건 아니고, 어우. 아, 또 뭐. 아, 텀블러. 히오스 텀블러인가요? 야. 오, 히오스 거네. 그 다음 또 뭐 어떤 거 주나요? 큰 건 아니고. 네, 큰 건 아니고. 잡으면. 예, 예, 예. 오, 저 색이 뭐야?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뭔데요? 이거는 뭐예요? 전리품 상자입니다. 깔 수 있어요, 이거? 오! 게임에서 보던 거다. 야, 큰 거다. 벤치랑 스티커 주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와! 2.0 하고. 아이고.
요. 그건 아니고. 유명한가요? 제가 좀 뺏었을게요. 네. 오, 차량용. 어, 뭐야? 직접 소개해주세요. 오. 차량용 스티커. 어, 이거 형님들. 차에다가, 일단은 그 뭐냐. 붙이는 스티커인데, 이거 하면 힘이 나온대야 돼요. 히로저스 또 좋아하는 거. 여자친구, 가족들한테 다 공개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 사실 또 시공 좋은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그 기본이죠. 필수템. 요. 자, 시공 좋아. 자. 홀로그램 스티커들. 진짜 많다, 근데 스티커. 아니 근데 죄송한데 안에 내용물에 비해서 너무 박스가 화려한 거 아닌가요? 또 있나요 설마? 또 있네! 와 안에 또 있네. 아니 이거 아이스박스 어, 아니네? 티셔츠가 있습니다. 티셔츠? 와 시공 티셔츠! 네 시공 티셔츠. 이거 입고 시공하면 끝나겠네 그냥. 끝나죠. 와 이거 입고 시공하면 그 끝나는 거 홈모로네. 어 이거는 또 뭐예요? 장패드네 아까 전에 그 말한. 네. 오. 야 오늘 이거 몇 명한테 주나요? 됐어요. 모르죠? 아니 숙지를 하셔야죠. 네, 알고 있으면. 아 알고 있죠 비밀이다. 오 우산도 있는데 엄브렐라? 아 어, 진짜네? 이오스 이오스 아, 잠시만 마크 한번 보여주세요. 와 싫어요. 와 우산도 있어요. 이렇게 알짜배기야 이거.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한번 해주세요. 우산을 쓰고 있다가 딱 이 얼굴을 까면서 시공 좀 한번 해주세요. 자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공 좋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비담 형님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이거 컴퓨터한테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아 이거 야 보시면 형님들 와 본체가 기가바이트 하이브로드가 소재로 만든 단 한 대만 주는가요? 여기서 다 한 대만. 오늘 저희도 참가할 수 있죠? 3시부터 새벽 분이 오셔서 안 됩니다. 아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둘 중에 얼굴 누가 더 나아요? 둘 중에 저희 둘이에요. 저희 둘. 아 잠깐만요. 아 반씩 쓰지 마. 하나 둘 셋. 유저분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둘 다 유저 아닙니다. 대답해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진짜 힘든 건 아는데 딱 하나만. 하나 둘 셋. 죄송해요 못 하겠어요. 그냥 가 그냥 집에 가면 돼. 그냥 가. 아 너 어이가 없네. 아 뭐야. 그러면 이제 오늘은 BJ분을 한번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아니, BJ. 아, 안녕하세요. BJ분이세요? 아, 저 스트리머예요. 스트리머? 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왜 또 한 자리에 모아놔서 불편하게. 아, 왜 이렇게 스트리머가 많아요, 주변에. 시공떡도 있네. 와 진짜 별의별 게 다 있다 근데.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김일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메킴이에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 하면 되는 거예요. 안에서 아 아 근데 죄송한데 브랜딩 PC 있잖아요. 저희도 쿠폰 보면 참여 못 하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저거 가지고 싶다. 어 가지고 싶다. 아 근데 저건 좀 탐난다. 그래 아니 근데 우리가 아는 BJ분들 왜 이렇게 없냐? 아니 BJ분이 딱 한 분 오셨어.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네 계정이니까 아까 전에 스트리머씨 인터뷰 할까? 아니 왜 어차피 네 계정이잖아. 아니 이따가 영카로 넘어가면 되잖아. 아 뭘 넘어가 그냥 축하하는 거지. 아니 여성분 시공 좋은 여성분 네가 인터뷰 한번 해보자. 고? 렛츠고? 고 렛츠고 렛츠고. 아니 근데 인터뷰를 형이 잘해서 말아. 아니야. 시공 좋아하시는 여성분 인터뷰 한번 하자. 여성분이 아무도 없네요. 자 아무도 없고요. 아 남자만 많이 좋아하시네요. 아 여성분이 없으시네. 아니 근데 형 인터뷰 진짜 잘하네. 철구 봉준이 감스트 철구 봉준이 감스트 철봉감 민우다 이재동 이번 누나 김 아 안녕하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 TV 하고 있는데 얼굴은 안 나오고요 목소리만 나오거든요. 예, 제 얼굴만 나오는데 평소에 시공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아 잠시만요 상품 타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 저 히린이에요. 히린이 시작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 히어로브스 좀 어린이. 근데 평소에 그러면 어떤 게임하다 넘어오신 거예요? 하스스톤. 와, 근데 기본적으로 하스스톤 하신 분들이 히오스 많이 하시네. 어, 네. 히오스만의 매력 같은 걸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예. 오버워치보다 네. 가까운 데 태어나요, 죽으면. 아니, 그 리스폰 지역이 오버워치보다 가까워서 편하다. 단지 그 이유만 있는 건가요? 네. 아, 나왔다. 아, 감사합니다, 예. 되게 창의적인 발상이다. 아, 귀찮을 수 있지. 귀찮을 수 있지. 왜 친구 인터뷰 한번 할래? 하나, 둘, 셋, 시공! 좋아! 어머나, 어머나. 아, 좋아, 좋아. 아니, 시공 좋아하신 분들이 약간 부침성이 좋네. 먼저 와가지고 나한테 인터뷰를 해달라 그러네. 어머나, 진짜 리얼 어머나. 아, 진짜. 시공 다들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 안쪽에 회의 할 거거든요. 3시부터 4시 사이에. 네네네. 저희도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 방송을 일단은 공지하고 4시에 다시 킨다고.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근데 그러면 그 저희 지금 방송하고요. 4시에 다시 킬 건데 안 오실 거죠? 안 올 거 아는데 그래도 한 100달러만 채워줘라. 아, 멀티뷰라도 채워줘라, 형. 아니, 근데 꼭 방송해야 되는 거 같아. 지금 3,000명 보고 있는데 이따가 다시 방송 키면 500명 안 볼 거야. 근데 이제 저기서 회의할 거 같아. 아, 예, 알겠습니다. 아, 형들! 100명만 봐줘라, 이따. 이따 보자, 형님들. 갈게요. 이따 봬요. 이따 봬요.